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생겨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와! 와, 책이라니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강사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나의 이름으로 책을 한번 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약간 로망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근데 요새는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책도 많이 쓴다 그러고 또 책은 정말 엉덩이 싸움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막 정말 책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으로서 아, 나만의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정말 나도 한번 책을 써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출판 계획서를 써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약간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는데 출판사는 또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직접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내고 싶은 그런 책의 종류나 또 느낌이라던가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글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출판사랑 같이 책을 내고 싶네 하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군데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냥 사이트 막 뒤져가지고 출판 뭐 메일 이렇게 문의하는 곳 이런 데 있으면 다 거기다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원고를 어느 정도 쓰고 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원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다만 제가 출판 계획서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강의를 꾸준히 해왔고 많은 교육생들과 이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라던가 또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쓰지는 않았지만 계획서라던가 출판의 목적이라던가 타겟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걸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고 저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제 책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할 겁니다 라는 그런 계획서를 한 PPT 세로형으로 한 5장에서 한 7장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3군데 이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 한 군데라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또 3군데 미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심 끝에 고르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아,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생각이 든 출판사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있는 단계고요. 정말 100이라고 치면은 이 정도 쓰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처음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곤 해요. 그래서 처음에 틀을 잡고 또 내용을 잡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구독자님들께 이런 좋은 소식을 공유를 드려야지 저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원하는 기한 내에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또 저의 책 쓰는 과정을 함께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또 책을 쓸 수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와 나만의 어떤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방법들 한번 다뤄보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것은 전달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흐름이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또 작업하는 과정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또 함께 책을 쓰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에게도 힘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도움되고 유익한 힘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